자, 다음은 에이아지 손해보험이에요. 에이아지는 바로 넘어갈게요. 왜 10년 갱신형이고, 솔직히 뭐 보험료는 저렴한데 여태까지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없었어요. 예전에야 그나마 좀 치아보험이 있었지 지금은 뭐 그렇게. 에이아지 참 기특한 암보험. 암진단비 빈틈없이 대비하자. 새로운 환 전이나 보장이 되고 재발암 잔여환까지 보장이 된다. 35세 1000만원. 네, 2000만원. 네, 잘 안 파는 상품을 설명하니까 저도 건성건성 얘기하게 되네요. 자, 에이아지 참 기특한 암보험이에요. 세기조절 양손자치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. 고액 방사선 재진담 진단비까지 준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암진단비 뭐 이렇게 최저보험료 네, 2만원 3만원대 60세 65세 이렇게 가입이 된다. AIG 올인원 간편암도 325 간편심사 암보험까지 최대 재진담비는 5천만원 표적치료는 5천만원까지 네, 가입이 된다. 네, 이거 다 10년 갱신형이에요. 다 10년 갱신. AIG는 비갱신형이 없어요.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315, 325, 유병자, 간편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경증 치매. 요즘에 재가급여 가입하지, 재가급여가 난린데 치매 이런 거 의미 없어요. 네, 다 갱신형. 젊은 사람들 비갱신형 가입하기 때문에 AIG는 저 연세 드신 분들의 전용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AIG 참 든든한 시니어 보험이죠. 치매 진단, 골절 진단 하나로 중증 치매, 골절 의료비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증 치매 뭐 이런 거 넣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. 2-3만원대 AIG 소문난 3대 큰 보장. 네, 암진단비도 꼭 필요하게 재진단도. 재진단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전이남이 중요하죠. 전이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. 고혈압, 고지혈, 당뇨 다 있어도 50세부터 80세까지 3대 진단비. 75세까지인데 80세까지 3대 진단비가 된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네요. 근데 역시 내열과 허혈성이 아니죠. 뇌출혈 급성. 네, 꼭 이렇게 꼼수 피운다니까 패스할게요. 넘어갈게요. 올인원 건강보험 골절진단비 1000만원. 네, 골절진단 단순 골절시에 1000만원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보험료 3만원씩. 그래서 치아파절 가입금액이 10% 10만원 청구, 절구, 치골 120만원, 비만고, 경골, 골절 100만원, 발의 다발성 150만원, 요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마다 나온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